낙관의 파도를 타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파도를. 그런데 여전히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이거예요. 4,819 이거 올라설 것 같다. 5,000도 갈 수도 있겠다. 근데 항상 이 엘 에리안마저도 최근에 며칠 전에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이 랠리에 거스르지 마라. 내년 11월까지 이거 우상향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네, 김앤 민재기 팀장입니다. 자, 우리 이제 금요일에 또 우리한테 찾아와 주시고 또 투자 정보 인사이트를 들려주시는 분이시죠. 제가 또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님을 또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 팀장님. 네, 저희 네. 뵌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2주 만인가요? 한 2주 된 것 같아요. 격주로 이제 금요일마다 네. 오시니까, 그죠? 이번 주는 특히 오늘 금요일은 미국 시장이 다운은 좀 살아있는데, 뭐, 나스닥이라든지 S&P는 약간 이제 차트가 조금 네.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우리 국내 증시도 몇몇 종목들만 또 달리고, 그죠? 하락 종목수가 너무 많은 그런 네. 흐름이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소장님이 또 좋은 오늘 인사이트로 금요일 밤을 또 우리 가족들 편안한 주말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요새는 그냥 막 미국장만 얘기하라면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장은 아 그렇죠. 사실 분석이나 전망이 좀 조금 무의미한 무의미하거나 네. 힘들어진. 네네네.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러니 이거 뭐 수급 외에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맞죠. 네. 지금 뭐 사실 테슬라가 하락을 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주춤하지 않겠나라는 게 아마 그러니까. 장시 사기 전에 이제 네. 대부분의 생각이었을 네. 텐데 오후 들어서 뭐 또 이제 우리 2차 전지 형님들이 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라오는 걸 보면 아직까지 공매도에 대한 이 환매수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급적인 이슈가 여전히 작용을 좀 하는 게 아닌가. 아직도 네. 지금 공매도 물량들이 남아있죠? 네, 제가 지금 뭐 가장 최근 데이터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한 110만 주 정도가 18일 기준으로 남아있고 예. 에코프로 BM은 430만 주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만약에 판매수가 된다라면 아직은 꽤 많은 수량이 좀 남아 있는 네,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좀 그런 느낌. 격투기에서 왜 암바나 초크가 제대로 들어갔을 때, 네네, 제대로 걸렸을 때, 이거 항복할 때까지 이거 두드리는 수밖에 네, 없잖아요. 네네. 거기서 뻗댕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부러지거나 몸이 상하죠. 그래. 부러지거나 그냥 네. 아예 이런 경우가 우리 K증시 역사적으로 저는 기억이 없어요. 아. 우리 키맨께서는 뭐 우리 소장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이제 여기서 경력이 더 오래되셨는데도 지금 별로 없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회사 입사한 지 20년 됐거든요. 네네. 증권회사 입사한 지 예. 20년 동안 이렇게 쏠림이 강했던 부분도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한 번씩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들이 달릴 때 예. 나머지 개별 종목들은 진짜 안 가고 왜냐면 맞아요. 그쪽으로만 돈이 몰리니까 근데 지금 오늘도 2차전지를 보면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그 포스코 퓨처엠 뭐 이런 종목들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몰리니까 나머지 2차전지 종목들은 뭐 그렇게 뭐 이렇다 할 힘을 못 내는 뭐 그리고 나머지 개별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하락 종목수가 지수는 플러스인데 천 종목이 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런 케이스가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경우도 저는 좀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거 아마 투자론 시간이나 네. 재무관리 시간에 증권 관련한 그런 수업에서 아마 네, 한 들어가야 되나요? 이제? 1,200년 후에도 회자될 네.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저도 우리 뭐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대공황 때 이랬네 저랬네 네. 하는 것처럼. 아, 제가 사실은 오늘 우리 8.15 아침 장시작전 네. 방송에서 7월 18일은 역사적인 날이라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7월 18일? 잘 7월 18일. 그때가 대규모로 이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공매도 이제 쇼커브가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던 좀 항복이 그렇죠. 크게 나왔던 날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어떻게 보면 뭐 승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뭐 그런 개인 투자분들의 의미 있는 좀 날이 아니었나. 7월 18일. 그게 그렇죠. 교과서에서 잘하면 진짜 우리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제가 투자를 하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죠? 네. 케이스가 이렇게 나중에 이거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 됐는데 아마 여기에 섣불리 또 뭐 해설을 달다가는 이쪽 2차 전지 관련해서 저 증권가에서 이제 리포트가 안 나온 지 꽤 됐잖아요. 조금 조심하죠. 네. 조심하죠. 네, 뭐 조심하죠. 이렇게 또 댓글란들 보면은 네네네. 뭐 공매도 앞잡이 세력들이 이제 네. 코가 납작해져서 너무 그렇게들 이분법으로 보는 거. 뭐 여기가 전부 공매도 앞잡이 세력이고 저도 공매도 앞잡이 세력이었는데 나 공매도 치는 놈하고 저하고 친구 없어요. 그래 되는데. 네. 뭐 어디 가서 네가 2차 전지를 함부로 뭐 이게 올릴 수 있니 이런 소리 하는데 네. 그래요. 조금만 더 한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한번 보고 아마 그렇다면은 뭔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구도와 다른 그럴만한 납득할 만한 그게 있으면 저도 이제 그거 해야 되겠죠. 미국 얘기는 좀 할 만해요. 네, 한번 네. 이게 뭐냐 하면은 미국은 설 만한 데서 서주고 꼭 추세가 다 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만 한번 막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을 때는 막혀주고 이 정도에서는 돌아설 만한 거 아니야 싶으면 돌아서준다는 게 예측이 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길게 봤을 때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처럼 완전 안바 얻어 걸려가지고 오씨 뭐 나 유튜브 한번 보고 한번 들어갔더만도 이런 내 인생에 이런 수익도 한번 나 이런 식으로 이게 아니고 길게 봤을 때는 그게 좋은 거죠. 지금 첫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이거 좀 된 얘기입니다. 네네. 지난 월요일날 말이에요. 이번 주 월요일날. 이거 이제 다른 데서도 다뤘습니다만. 지금 이게 월가의 분위기란 얘기예요. 마켓워치가 그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riding a wave of optimism이니까 뭐다? 낙관의 파도를 타고 있는 거예요. 네네, 파도를. 낙관의 파도를 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플레가 깔아앉으니까. 그죠? 인플레가 깔아앉으니까 그런 낙관이 근데 근데 이 말이 계속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이거예요. 아, 네. 그냥 뭔가 불안함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서 같은 날 이 마켓워치에서 또 이렇게 어피니언 했으니까 거의 뭐 사설 비슷하게. 왜 이 AI 주식들의 프렌즈란 단어를 써요? 광란, 광분, 이런 뜻. 그러니 다들 마음 한구석에 그건 인정하는 거죠. 그쵸, 올라가니까 좋긴 한데 약간 미친 것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이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도 예전에 그 PC와 닷컴 붐 앤 버스트 닷컴 버블을 갖다 자꾸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지? 뭐 이런 얘기로 이제 또 사설을 썼더라고요. 그때 2000년대? 2000년대 닷컴 그런 느낌을 뭐 뉘앙스가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걸 갖다가 슬쩍 시사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자, 그랬더니만 한 이틀 후에 이제 우리 국내 기사에서도 핫서머랠리 야성적 충동이 살아났다 이러죠. 그래서 추가 상승할 기대가 크다. 지금 뭐 크레딧 스위스 4,050에서 4,700 지금 이제 5,000 얘기하는 선수들도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또 그렇지만 또 이렇게 하지만 시장 과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PER이 19배 역사적 평균보다 훨씬 높다. 모든 기사에 헤드라인을 어떻게 다느냐는 그건데 기사를 들어가 보면 좋은 것 같다. 그런데 좀 과한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분위기가 미국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날 이런 식이죠. 증시의 랠리는 unstoppable, 멈출 것 같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이 약세론자들은 계속 그 약세 주장을 갖다가 굽히지 않지? 이런 얘기죠. 이분법 얘기, 상충되는 데이터가 넘쳐나고 있고 경제 지표하고 채권 시장 신호는 분명히 적신호인데 예상치 못한 주식시장 랠리가 벌어지고 있다. AI에 대한 열정, 우리는 2차 전지고 미국은 지금 AI죠. 그래서 부풀려진 밸류에이션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제 향후 한 1년 내에, 1년 이후에 이제 실적이라는 이 수치가 이제 이걸 정당화하지 않는다면은 좀 그거 하지 않겠냐는 얘기죠. 계속 이 얘기예요. 불이냐, 그러니까 배어냐. 1년 뒤에 성적표를 받아봤을 때 쫓아내야 된다. 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황소도 검도. 그런데 지금 이거 보시죠. 자, 이거 S&P 500이 지금 이렇게 작년에 빠졌잖아요. 빠진 거에 대해서 그다음 돌려 세우면서 그동안에 4,300을 갖다가 주목했던 이유는 4,300까지는 흔히 말하는 기술적으로 여기까지는 그동안 하락에 대한 50, 61.8 해서 다 쳐다보고 있는 기술적 저항이란 말이죠. 네. 이걸 올라섰죠. 예, 예. 올라선 데다가
이 선도 올라섰어요. 자, 이쯤 돼버리니까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수석 전략가라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76.4%를 돌렸다. 그 76.4% 레벨이 4,504포인트라는데 네. 이 친구가 계산하기로 네. 뭐 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데이터를 계속 돌려본 거겠죠. 예. 대공황 이후 1929년 이후 약세장 다음에 약세장 동안의 낙폭에 대해서 저 레벨을 돌려 세운 다음에 네. 상승 트렌드가 계속 이어지지 않은 적은 없다. 자, 그러니 요거 한번 이렇게 뭐 요즘은 빼도 박도 못하니까 리포트가 됐건 영상이 됐건 지가 뭐 지우지 않는 이상 네네네. 남으니까 네네. 한번 연말이나 내년 초 한번 보시죠. 뭐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한번 확인해볼 만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지금 흐름은 싶어요. 또 약간 그런 건 있죠. 요 각도만 하더라도 믿음직스러운데 갑자기 또 기아 변속하면서 가팔라지죠. 투더문 이렇게 나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거래량은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 일간 보시면은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래량도 그렇고 MACD RSI 고점은 또 낮아지니까 이게 이제 또 다이버전스예요. 그다음에 요 구간 요 패턴도 잠시 있다가 한번 더 보십시다. 단기적으로는 과매수예요. 네. 요 21선 탁탁 걸리면서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다음에 나스닥도 할 말 생겼어요. 나스닥도 이거 작년에 빠졌던 거 61.8% 한 두어 번 막히더니 열었네. 뚫었네. 근데 지금 오늘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만 살짝 이번 주봉은 어떻게? 윗꼬리가 살짝 달렸네. 네. 자, 그런 상황. 61.8% 올라섰네. 뭐 이거는 좀 밀리더라도 이거 뭐 이건 강세장으로 돌아선 거 아니야? 이 저점 대비 벌써 20% 넘었고 할 만한 얘기죠. 다우 월간 보세요. 지금 데일리 보시면은 여기서 기아 변속 한 번 더 와가지고 지금 구 거래일 연속 상승이죠. 네. 상승인데 크리티컬합니다. 이제 8월 달에도 9월 달에도 계속 상승하면 이거 월간 차트에서 MACD 오실레이터가 다시 이꼴 나는 거예요. 플러스로 돌아서겠네요. 플러스로 돌아설 정도까지. 네네. RSI 여기서 더 가도 할 말 없지. 네네. 뭐 빠져도 그만. 뭐 이런 상황인데 그게 신났죠. 우리 국내에도 몇 분 계시잖아요. 굉장한 강설원자. 네. 이분 톰리라는 분 우리 한국계인데 여기 펀드 스트랫 글로벌로도 요 설립자인데 이분 굉장히 저 불리시하죠. 불리시한데 이제는 이거 S&P 500 이거 4,819 이거 올랐을 것 같다. 뚫을 것 같다 이 얘기예요. 자, 뚫을 것 같다 이 얘기 나오고 5,000도 갈 수도 있겠다. 근데 항상 이 말은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잘 돼야 할 것이다. 자, 그렇게 하는데 네네. 지금 이제 제가 제목을 곰 진영의 항복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친구 JP 모건의 콜라노 비치. 네. 이 친구가 작년 가을부터 태세 전환을 했잖아요. 2021년에 그리고 코로나 왔을 때 2020년 그 3월 4월 그때부터 해가지고 2021년까지 아주 강력한 콜을 외치서 그렇죠. 예. 전략가 중에는 콜라노 비치, 펀드 매니저 중에는 캐시우드가 완전 그때 스타가 되어버렸죠. 예. 콜라노비치 했는데 작년 한 10월 11월 뭐 가을부터 이 친구가 베어로 돌았어요. 그래서 황소 진영은 콜라노비치, 베어 진영은 그 모건 스탠리 마이크 윌슨 되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곰으로 돌아가지고 계속 자 1월 24일 날 금년에 네. outright negative 아주 굉장히 부정적이었어 주식에 대해서. JP 모건의 마크 콜라노비치는 braces for correction, hard landing. 조정도 오고 하드랜딩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1개월 전만 해도 이게 이제 지난 화요일쯤에 1개월 전이니까 네. 거의 뭐 그런데 투자자들은 should avoid stocks, 주식은 좀 피해야 된다. 왜? 리세션이 올 것 같다. 이런 소리 했단 말이죠. 한 달 전만 해도. 예. 그런데 이 친구가 살짝 말이 이제 바뀐 거예요. 지난 화요일쯤에 콜라노 비치가 modestly wider path to soft landing. 야, 이 연착륙적으로 아주 조금 경로 연착륙적으로 조금 경로가 넓어진 것 같다. 연착륙 쪽이 더 보인다 이 얘기니까
이 가기는 좀 창피하고 뺏기 투항하기는 창피하고 저렇게 표현한 얘기는 아, 나 이제 생각이죠. 고만 할래 이거죠. 고만 할래 이거고. 그렇게 된다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래, 이건 진짜 강시장이야. 네. 아니면 또 시장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쟤까지 돌아서? 그러면 누가 사주지? 그러니까 꿈물인가? 8일에 나오는 이진우까지 예를 들어서 롱웨이 치면 이건 진짜 이건 다 팔아야 되거든. 네. 근데 엘레리언 이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도 굉장히 연준의 통화정책이 뒷북이다 이러면서 그리고 연초만 해도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1월 달에 얘기한 거 보세요. 1월 중순에 숨막히는 증시 랠리 중단될 거. 이게 벌써 작년 10월 13일 이후에 한 두어 달 펼쳐진 랠리에 대해서 1월 달에 이런 소리 했던 사람입니다. 네네. 그래서 랠리가 중단될 이유는 네 가지 장애물. 이런 사람은 이렇게 틀려도 욕도 안 먹어. 엘레리언은 우리같이 뭐 유튜브 나와서 웃자다가 절 아유 뭐 씨 타율 타율 뭐 한 어차피 홀짝이니까 네. 한 4로 오픈만 맞춰도 되는 거 아닌가?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뭐 타율로 따졌을 때. 그런데 네. 이 엘레리언마저도 최근에 며칠 전에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이 랠리에 거스르지 마라. 약간 버벌기는 있는데 네, 네. 이걸 갖다가 거스르다가는 안 된 거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곰진영 항복이 늘어나죠. 뭐 이런 식인데 그러니 뭐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는 요래요. 미국. 그렇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증시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왜 연준에 맞서지 말라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중 뭐 또 뭐죠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뭐 이런 게 있던데 또 추세에 맞서지 네, 말라 시장이 올라가는데 자꾸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봤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라는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은 그런 분들이 후회를 많이 하시는 거고 네. 네 근데 추세에 순응을 하고 유연하게 내가 대응을 하면 되는데 아니 아닌 것 같은데 비싼 것 같은데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경제는 안 좋은데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아직은 꽤 있으신 국내에서도 자유제가 뭐 주식이건 네, 부동산이건 이 시세가 형성되고 뭐 샀다 팔았다가 되는 데서는 맨날 우리 껄껄거리고 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살 걸. 그렇죠. 그때 팔 걸. 항상. 네. 그랬다라면 그랬다라면 뭐 그런 거 있죠. 라면. 네. 라면. 그런데 이거 배경도 한번 짚어보면 정리하면 위가 아닙니까? 일단 인플레에 대한 공포가 많이 사라졌죠. 네, 그렇죠. 이거부터 심했잖아요. 네, 중국이 이런 판에 네. PPI가 전년비 5.4% 마이너스인데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 무렵에 한참 나왔던 중국 사람들 꼼짝 안 하는 거 네. 우리도 뭐 명동에 제주도에 중국 사람 없잖아요. 네, 네. 한때 여기 왜 우리 여의도역 쪽에 그 신동양 반점 그 네, 앞에 네, 완전 네, 버스로 관광버스 맞아요. 네. 버스로 대전에 와갖고 네, 한 그릇 막 와글와글거리면서 먹고 네, 가고 맞습니다. 무슨 뭐 면세점마다 바글바글 해갖고 도리치고 그렇죠. 가고 하던 그게 이제 없다는 거고 네.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할 것 없이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이거. 싱가포르 한 78% 줄었다는 거예요 중국 관광객이 네. 그런 얘기인데 네. 이게 이제 마냥 좋은 건 아닌데 네. 하도 작년에 인플레이 시달리다 보니까 네, 네, 네. 자 미국 보세요 CPI가 작년 6월에 딱 1년 전에 9.1% 정점 찍고 내려왔는데 지금 3%까지 왔던 거 아닙니까? 네. 우리 다 봤던 거. 네. 흐름이 보세요. 지난 3월부터 해서 2월 CPI부터 해서 6에서 5, 4.9, 4.9, 자, 6에서 5로 1%포인트 뚝 떨어진 것도 헛거렸고. 그렇죠. 5에서 한, 그 다음에 4.9 그럴 수 있지. 근데 4.9에서 4도 헉 했는데 또 4에서 3. 그다가 뭐, 22도 마찬가지고 또 요 어저께 나온 거죠 캐나다 2%대까지 내려왔잖아요 그죠 네. 네, 3.4에서 2. 네. 이런 식으로 오니까 인플레에 대한 공포는 이제 사라졌는데 그렇지만 아직도 왜 이럴까 생각해 보면 제가 보기엔 아직은 넉넉한 유동성 네. 뭐 공감하실 테고 네. 그 돈들이 딱히 갈 데가 없다는 거 하고 그리고 이 탐욕 내지는 포머 그리고 내년은 미국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총선이 됐건 대선이 됐건 선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 하에서 요거는 막 요 정도로 간단하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이 부자는 내년에 만약에 안 되면 좀 힘들걸요. 이 랩탑 프롬 헬 이거 책 아마존에서 아직도 책 살 수 있는 것던데 약간 바보 아니에요? 그걸 갖다 왜 그 그걸 갖다가 노트북을 갖다가 몇 개 쓰면 찾아가든지 네. 그 안에 별의별
매일매일 별의별 사진 뭐 많이 있다면서요. 근데 네. 이게 슬슬 지금 이제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막 네. 회자가 되고 그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합니까? 메인 주류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해버리니까. 헌터 바이든이 아버지 재선에 영향을 줄까? 뭐 가디언지 이런 데들이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결국 뭐냐 하면은 현재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장이 잘 안 빠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아, 네. 하는데 역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역으로 지금 S&P 500으로 봤을 때 자 이걸 갖다가 내년 선거는 11월인데 네. 이걸 이 추세를 갖고 내년 11월까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약간 조정도 받아가면서 꿀렁꿀렁꿀렁 거리면서 가서 내년 11월까지 이거 우상향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계속 뭐 예를 들어서 다음번에 가면은 3분기 실적도 좋아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인플레도 다시 이러다가 갑자기 또 인플레가 튄다든지 그런 상황이 없든지 네. 아니면 뭐 어디서 뭐 전쟁이 더 심화되지 않든다든지 그런 여러 조건들 아까 톰니 이분이 얘기했던 많은 것들이 잘 돼야 할 잘 건데 돼야 이걸 갖다가 그럼 내년 11월 총선 아니면 내년 대선 전에 내년 한 여름쯤 가갖고 막 갑자기 실컷 잘 가다가 그때 가서 막 시장 흔들리고 뭐 침체 분위기 나오면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 지금 미국은 고민스러운 거예요. 미국은 이제 고민스러운 상황인데 요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장이 뭐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니까 저 선거를 가지고 이제 보시는 분들은 과거부터 쭉 봤을 때 예. 선거를 앞둔 전에는 좋았다. 네, 좋았다. 아, 좋을 수밖에 없다. 좋을 수밖에 그렇죠? 없다. 네, 경기나 경제를 뭐 살리고 주식시장 좋게 만들어야 본인 그렇죠. 표심은 이제 올 수 예. 있으니까 예. 그런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딱 지금 이제 내년도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11월 달까지 기간은 좀 남아 있는 상태긴 한데 예. 네, 충분히 그런 환경이 만들어. 페이스 조절 잘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자 그렇게 이제 미국 관련된 부분들은 뭐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